찬양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아름다운 도전 미즈 가스펠. 약 한 달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 총 200여 명의 예선 참가자 중 2만 표가 넘는 F표와 김석균, 전용대 목사 등 국내 최고 멘토들의 예선 심사를 거쳐 선발된 1차 예선 통과자 91명. 국내 최고 멘토들에게 직접 코칭을 받을 수 있는 팀별 집중 멘토링을 통해 시청자 대상 F표와 멘토들의 심사를 거쳐 총 18명의 본선 진출자가 탄생했습니다. 대망의 미즈 가스펠 본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CTS 라디오 조이가 주최하는 복음성가 콘테스트 미즈 가스펠. 지난 시간에 1조에서부터 3조까지 정말 경연을 잘 마쳤는데요. 예선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준비를 잘해주셔서 저희가 깜짝 놀라고 감동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큰 은혜 누리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남은 분들의 경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더 긴장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4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올라오셨죠?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메, 뭐 타고 왔어? 저 올 때 KTX 타고 왔습니다. 어제 왔어요? 오늘 왔어요? 저 어제 저녁에. 서울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네? 가족 있어요, 서울에? 아, 저 이제 따로 숙소에서 잤어요. 그랬어요. 네. 원래 지금 그 실용음악을 준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컬 쪽으로, 이쪽으로 네. 아주 분야를 정하고. 네. 와서 보면서 이런 경연대를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은 제가 또 지역이 또 여수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또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네, 다들 너무 멋있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앞에 리허설 할 때 쭉 들어보고 일부 순서 보면서 내 실력도 통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네. 바닷길이라는 찬양이지만 어려운 찬양이고 장윤영 씨가 이 곡을 아주 그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는데 기대가 되거든요. 준비 잘 돼 있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긴장 풀고 갑시다. 화이팅! 네.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
어영아 자매. 안녕하세요. 오늘 이미지가 확 바뀌었네. 네. 잘 잤어요? 네. 네. 그 성악 공부를 오래 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이태리 가서 몇 년? 10년. 10년 네. 했어요. 이태리에서 10년 동안 성악 공부하고. 네. 갑자기 이 미주 가스펠 대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저요. 하나님께서 찬양하시라고 하셔서 그거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려고. 네. 예, 그래요. 워낙 뭐 단단하게 훈련된 목소리여서 이렇게 컨디션만 별 문제가 없으면 오늘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할 수 있죠?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안녕하세요, 라잉잡의. 안녕하세요. 네, 많이 떨리죠? 네. 유튜브도 또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유튜브에도 찬양 많이 올리고 있나요? 아, 찬양도 올린 게 있고 가요랑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라영 자매가 네. 너무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선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선곡도 실력이다 라고 아. 우리 멘토분들께서 얘기하시는데 아, 네. 선곡을 너무 잘했고요. 네. 기대하고 들을게요. 네. 자신감 있게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나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네, 감사합니다. 네, 4조 세 분 찬양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형님 또 오하 형님 같이 무대로 나와주시고요. 자,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사평 시작하겠습니다. 아, 정말 잘 들었어요. 아, 저는 그 우리가 이제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지금 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1부도 정말 열심히 잘 하셨거든요. 2부는 과연 어떨까 하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아, 이렇게 정말 가창들이 뛰어나시고 너무 좋으신데요. 그중에서 이제 저는 우리 그 오영아 자매님이 굉장히 특이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목소리 또 아니면은 그냥 풍성한 어떠한 그 파워풀한 어떤 소리 이게 아니고 그 색깔이 주는 음의 색깔이 주는 그 독특함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우리 뒤에 그 라영 자매님의 그 노래는 그 멜로디 자체가 감정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멜로디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오영아 자매님이 부르는 노래는 그 곡을 나름대로 그 월식 곡들을 곡을 해석을 해서 불러야 이 그 재미를 그러니까 밋밋하지 않고 어떠한 그 기승전결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곡에 대해서 본인이 분석을 해서 계산을 해서 노래를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 본인은 어땠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고 굉장히 그 호흡이 안정적이고 예, 정말 그 곡 해석력이 좋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아까 그 멘토님이 얘기하신 동방현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라영 자매님은 정말 곡 선곡을 본인에게 딱 맞는 옷을 잘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하게 눈에 이렇게 거슬리거나 아니면 아이고 하고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 없이 굉장히 그 무난하면서도 또 이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이렇게 소화를 잘 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아, 또 우리 하늘영 자매님은 또 다른 멘토께서 예, 또 심사평을 해주실 거예요. 네. 네, 하늘영 자매님은 여수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사셔서 바닷길을 택했나요? 가끔 이제 교회 집회를 가보면 요즘에 찬양팀을 없애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찬양팀 때문에 교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즉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곡을 고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가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에 맞는 옷을 입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오영아 자매님은 이제 제가 느낀 것은 과도기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악을 했기 저는 원래 트로트 가수 출신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철이 들어간다 싶으니까 과거에 엄청나게 잘못된 내 모습이 부끄럽고 그것을 받아주고 박수진 성도들한테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아무튼 독특한 목소리여서 참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곡을 이왕이면 그 목소리에 맞는 곡을 골랐으면 더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우리 하늘이 형님은 그 손 제스처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세 분이 사실은 손과 제스처가 굉장히 살아있는 세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이 형님은 손과 표정이 음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아주 다양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너무 귀했고요. 고음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영아님 성격이 밝아 보여요. 아주 좋습니다. 찬양하면 미소할 때 저도 같이 웃었어요. 성악가 R&B와 허스키가
아주 복합적으로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강나영님은요, 본인 목소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인 것 같고 뒷심이 조금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공통점으로는요, 세 분이 다 선곡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 공통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 같고, 손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아주 좋았다.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4조 마쳤고요. 이제 5조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김지성 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2차 예선 때도 태풍이 있었고, 네. 본선 때도 태풍 때문에 제주도에서 언론이라고 마음 졸였을 텐데, 그만큼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 더욱더 본인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갔다는 얘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특별히 성악을 전공하면서도 새로운 장르의 노래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본인이 또 간증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 모아서 귀하게 찬양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 타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방청객분들의 그 감동 받아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감동을 전해주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무대에 서게 되셨나요? 예, 아까 목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정말 찬양 드리는 날이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네. 정말 이 말씀에 아 맞습니다, 제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그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꿈꾸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었습니다. 네, 그 마음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악 전공에 또 지휘의 찬양단까지 봉사하고 계시는데 성악인데도 불구하고 흉성이 굉장히 좋으세요. 성악은 흉성 좋기가 쉽지 않은데 흉성이 아주 좋은 보컬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기대함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립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안녕하세요. 너무 떨립니다. 아유, 무대 뒤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네. 그런데도 떨리세요? 기다리니까 뭐? 더 떨리고요. 그런가요? 네. 너무들 네. 잘하셔서 계속 떨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네. 자매님은 특별히 찬양을 들을 때 네.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네, 네. 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경연하시는 다른 분들이 네.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잘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맞습니다. 예,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매일매일 한 시간 이상씩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찬양을 계속하니까 모든 일상이 감사로 변화되는 걸 느꼈거든요. 아, 네. 그게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 예. 이번에 그 가스펠, 이 미즈 가스펠에 참여한 것이 네. 예, 찬양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네, 됐네요. 네, 네. 아, 네.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네, 갈수록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지성님, 이정환님 함께 무대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심사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고요. 좋은 노래는 내가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내 실력이면 상대방이 다 감동을 될 줄 아는데 사실 그 전달력이 다르거든요. 심사는 저희가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1등, 2등, 3등을 이미 매기고 있어요. 그분들이 감동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심사하면서 심사위원마다 각자 감동받는 게 달라요. 취향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느끼는 것은 우리 김지성 우리 자매님은 소양이 부른 반석위회를 선곡했다고 제가 봤고 예전에 소양이 그 곡을 초창기 때 부르던 것을 떠올렸어요. 그 엄청 어렵고 지르는 소리에 제가 아주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고 메가톤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곡을 들고 나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제 가슴에는 감동이 안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래 잘하는 거하고 감동은 달라요. 물론 이제 심사위원들이 각자 점수를 다르게 다 매겼으니까 제가 심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만 다듬으시면 이 좋은 실력으로 선곡을 이렇게 안 하고 말 그대로 CCM 감동이 되어지는 찬양으로 들고 나오면 한국의 소양이 또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정아 우리 자매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곡을 들고 나올 때 제가 이게 무슨 곡이지 하고 김정석의 나의 아버지를 들으니까 그 곡이 아주 평범한 너무 평범한 곡을 들고 나오셨어요. 야, 왜 이런 곡을 선곡했지?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도대체 누가 이 음악을 이렇게 편곡하게 만들어줬는지 그걸 들으면서 누굴 뭘 생각했냐면 불후의 명곡을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노래를 완전히 다르게 표현해서 또 다른 노래를 만들어내는 건데 과연 이게 한국교회에서 시도되지 않은 일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시청자에게 전달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저는 몰라요. 근데 단지 하나 참 좋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그저 후렴에 간단하게 8마디에 거기밖에 임팩트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새로운 노래로 만들어져 나온 걸 느꼈어요. 감동이 좀 다르게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나머지 이제 분은 또 다음 분께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예, 우리 태에스터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예, 우리 김정석 목사님께서 계속 선곡을 참 잘하셨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던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차 영상 때부터 계속 잘 이제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는 입장에서 많이 떨고 계시구나라는 네, 거를 너무 많이 떨었습니다. 예, 너무 많이 떨고 계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잘 끝까지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잘 부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보다는 성악 전공 하셨나요? 조금 성악 전공 그냥 아니고요. 그냥 배우셨나요? 네, 합창단에서 성악을 별도로 레슨을 받았습니다. 예, 사람의 귀는 참 똑같은가 봐요. 중창이나 합창을 하시는데 더 적합한 목소리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네, 오랫동안 합창단 생활을 해서 아마 그게 네. 느껴지셨었던 것 같아요. 네, 합창단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소규모로 중창단을 또 소화를 하신다면 우리 태에스터님의 소리가 더 잘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화합하는 것과 드러나는 것들이 잘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우리 김지송님 예, 네. 저는 본선 때 어떤 곡을 선곡하실지 진짜 궁금했는데 예상대로 예 어마어마한 곡을 선곡을 하셨어요. 근데 성악 전공자로서 현재 시립 합창단 단원으로서는 정말 흔치 않게 보기에 힘든 테크닉을 갖고 계세요. 컨템포러리한 뭐 창법과 샤우팅 창법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제가 조금만 예 먼저 사역을 한 사람으로서 조금만 조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성대에 무리가 있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예, 타고나셨네요. 저는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정해서 또 샤워팅 창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지금 1, 2차 때도 마찬가지고 3차 때도 굉장히 고음의 테크닉이 굉장히 필요한 곡을 선곡을 하셨는데 조금 더 고음이 있지 않더라도 깊이 있게 찬양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성령님의 만지심을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도 겸해서 예 섭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성 자매님. 네.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들었어요 처음에. 몸동작 손 표현 너무 좋았어요. 완벽했어요. 근데 이 곡을 선택한 사람들 대부분 의도를 저희가 알거든요. 그래서 후반부를 사실 기대했어요. 어떻게 터질까. 근데 심사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조금 예, 그 욕심을 내신 것 같아. 네. 그래서 물론 경연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우리 심사위원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는데 뒤에 가서 그 버거운 모습이 이게 좀 그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편할 이 찬양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집회 때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하는 모습을 통해서 몸동작 통해서 표정 통해서 노래 가사 통해서 노래 실력 통해서 녹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데 그게 막 내가 벅찬 노래를 해대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역을 원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정아 자매님 저는 감히 여기에 있는 심사위원들 그 어떤 분보다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대 매너나 감정 표현이나 완벽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딱 걸리는 게 감정이 깊어지면 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목소리가 갈라지세요. 요 두 개를 잘 조절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5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동방현주 멘토님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분이 남았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자, 준비되셨죠? 우리 이윤지 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안녕하세요. 미안해. 난 우리 식구가 온 줄 몰랐어. 2차에서 본선으로 갈 때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네. 라고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본선에 가게 됐다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카톡으로 접하면서 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사실 본선에서 두각이 나타나거든요. 두각이 나타나는 거라고. 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뭐 준비 많이 하고 오셨죠? 네, 찬양의 고백이 제 네. 고백이 될 수 있게 연습했습니다. 맞아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찬양은 감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불러야 한다. 사실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그렇게 보냈잖아요. 네. 신앙 고백이 되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내 노래가 되게 불어라. 오늘 내 노래를 기대하면서 제가 들을게요.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을 날고 이
무릎 꿇게 하신 주 늘 이
안녕하세요. 조 로이스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떨려?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떨려? 네. 다행이네. 지난번에 너무 떨었는데. 네. 조 로이스, 이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름의 네. 뜻은? 이름의 뜻은 믿음의 딸이라는 뜻이고요.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인데, 아, 대학 졸업했구나. 네,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인데 할머니 이름이야. 네. 긴장 풀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워낙 뭐 성악 전공했고 또 감정도 너무 좋았고 기대가 되는데 오늘 떨지 말고 끝까지 네. 잘해주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안녕하세요. 박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머리 색깔이 변했네요. 네. 마지막 출연자 맞죠? 네, 맞습니다. 뒤에서 많이 떨면서 시간이 그래도 지나서 그래도 좀 많이 진정이 됐죠? 더 이렇게 호흡이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라앉혀 주시고. 네. 네. 우리 특히 우리 서인 자매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강원도 고성이에요. 언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아유, 잘했어요. 예. 노래한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되니까. 특별히 노래하기 위해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후회한 적 없어요? 네, 전혀 후회하는 점 없고요. 오히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제가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그런 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찬양을 하러 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불러 세우실 거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다시 나와야 될 텐데. 아멘입니다. 대상 받으면 아멘. 주님 씨, 저를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제목이 오늘 부를 찬양이 내 길 더 잘 아시니. 예, 그 누구보다 선곡을 가사 메시지 잘 하신 것 같고요. 차분하게 마지막을 잘 장식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장살 안에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내 길을 내 삶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지님 또 조로이스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세 분 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조라서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셨을 텐데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평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인 자매님,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을 뽑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41년을 돌아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늘나라 가신 코미디언 구봉수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제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간증집회 초청을 받으면 가장 서글플 때가 웃겼다는 소리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이 고백대로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하신 주님을 끝까지 높여드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윤지 자매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녹음실에 들어가면 저는 솔직히 갈등을 많이 해요. 노래를 못하지만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싶어서 기교를 좀 놓아볼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옆에 계신 우리 김석균 목사님 곡을 제가 많이 부르는데 이분 곡을 제가 부를 때마다 많이 울어요. 41년이 되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를 왜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연출하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고백으로 들려줬을 때 여전히 똑같으라는 거죠. 간증은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담대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인 자매님, 네, 정말 잘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 곡이 곡의 그 고백이 완전히 소화가 잘 돼서 표현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예, 뮤지컬의 어떤 한 대목을 보고 있는 듯한.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일단 소리의 그 강약 조절이를 좀 잘하고 계시고 확실하게 그 말하듯이. 네,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도 본인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잘 이렇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윤지 자매님은 정말 안정적이고 네, 그 목소리가 주는 그 매력이 또 상당히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고백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자기 고백으로 잘 소화를 해냈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러나 앞에 그 우리 박서인 자매님에 대한 평가와 좀 반대적으로 좀 더 말하듯이 예, 특히 그 후렴의 고음 부분에 그 어떤 단어들을 좀 떨어뜨려 놓고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음으로 붙여 놓으면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좀 더 말하듯이 표현하는 그래 좀 더 임팩트 있게 그 고음에서 좀 한번 땅 하고 쳐줬으면 하는 그 아쉬움을 좀 가졌거든요. 네. 그리고 끝으로는 참 찬송가와 참 어울리는 목소리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많이 부르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더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분 너무 귀한 찬양 잘 들었고요. 세 분 공통적으로 조금만 더 키를 더 올렸으면 굉장히 잘 어울렸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이윤진님 같은 경우에 가사가 나를 낮추신인데 가사도 많이 낮추셔서 조금만 올렸으면은 키업했으면 아주 잘 어울렸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로이스님하고 이윤진님이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차분한 보컬이신데 표정도 차분하신 그런 공통점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이윤진님 가사 전달이 아주 좋더라고요. 철저히 막 이런 거 굉장히 발음이 좋으셔서 가사 전달이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찬양은 가사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분이 가사 전달이 아주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서인님 같은 경우에 블랙 드레스를 입으셔서 그런지 블랙 가스펠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 그런 보컬이세요. 아주 보컬이 좋으시고 굉장히 단단한 발성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뒷심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단단한 발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충분히 다 소화하신 것 같습니다. 세 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드디어 오늘 본선의 18분의 찬양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아, 정말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 우리 멘토분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요. 잠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CTS 라디오 조이와 함께하는 복음성가 컨테스트 미지가스펠 이제 마지막 발표만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수상하게 되실지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금상이셨습니다. 너무너무 실력들이 좋으셔서 저희 멘토분들이 의견을 조율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수상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온 그런 삶이시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삶과 사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상은요, 동상 세 분, 은상 한 분, 금상 한 분, 이렇게 총 다섯 분께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긴장이 되시죠? 자, 먼저 동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상 수상자는요, 바로 누굴까요? 자, 첫 번째 수상자는 바로 박서인!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인사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동상 수상자는요, 바로 강라영! 네, 축하드립니다. 복 받으시고요. 네, 네, 세 번째 마지막 동상 수상자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상 수상자는 바로 오영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꽃다발 받으시고요. 네, 인사해 주시고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은상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은 바로 김예성! 오열을 하고 계십니다. 오열을. 자, 우리 수상해 주시고요. 수상해 주시고요. 네, 꽃다발 받으시고 인사해 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와. 마지막 금상 수상자는 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바로 개미나! 개미나 씨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상 수상해 주시고요. 네, 꽃다발 받아주십시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 정말 눈물을 흘리고 계셔서 아유,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해도 될까 싶습니다.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원하면서도 혼자 노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하나하나 붙을 때마다 그것만으로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걸로 네, 마음 먹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개미나 자매님 1차 예선 때
차 안에서 이렇게 불렀던 그 영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금상을 수상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섯 분께 다시 한번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6월부터 2차에 걸친 예선과 오늘 본선에 이르기까지 경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상을 수상하신 우리 개미나 자매님의 찬양을 다시 한번 청해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